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북한 내부 관련 주간 시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정은이 1일 지시문이고 북한 노동당이 1일 지령서인 노동신문을 필두로 한 북한 언론 매체들이 주간 공개물들을 분석하고 이번 주 북한 내부 관련 주제를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첫째, 김정은이 국가부흥의 새 지평선 구상과 의지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김정은과 노동당이 주간 내내 광분하고 있는 소위 올해 남은 60여일 전투의 총풍기할 때 대한 내용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김정은과 노동당이 주간에 선전한 소위 사회주의 소호전의 위력한 무기라는 것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아울러 노동신문이 주간에 선전한 소위 세계 진보적 인류의 김정은 칭송 선전 작태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간 노동신문이 국구 선전한 김정은의 국가 부흥 새 지평선 구상과 의지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주간 노동신문은 김정은의 혁명사상은 새로운 비약과 줄기찬 전진이 강력한 복음이다. 김정은의 용도는 과학이며 승리다. 등등 매일 메인기사들을 내보내고 거기서 김정은의 관련 발언을 이렇게 선전했습니다. 당이 사상 관철전, 당 정책 옹리전의 전구마다에서 사상전의 힘찬 포성으로 인민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서 지금까지 우리의 힘, 지혜, 분투로 쟁취한 값비싼 승리와 성과들을 더 큰 성공회로 이어놓고 국가 부흥의 새 지평선을 열어놓으려는 것이 당중앙의 확고부동한 의지다. 지평선이란 하늘과 땅이 맞닿은 가상의 선으로서 본질은 가까이 갈수록 계속 뒤로 물러난다 그것입니다. 지구촌의 투쟁가라면 서러워할 궤변선동꾼이었던 퇴진 김일성도 공산주의 저온독이란 말은 썼지만 지평선이란 말은 쓴 적이 없습니다. 어느 공산국가의 지도자들도 사회주의 건설 미래 목표를 지평선에다 결부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국가봉 새 지평선에 가기 위한 북한 전체민의 과업에 대해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김정은 혁명사상을 유일한 사상적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김정은의 사상 의도가 투쟁과 생활을 유일적으로 지배하도록 만들고 김정은 품에서 사는 것을 자나깨나 크나큰 영광 행복으로 간직하고 김정은에 대한 그리움으로 사업과 생활의 순간순간마다 가슴을 불태우고 김정은을 어려운 날에도 행복한 날에도 오직 변함없이 믿고 따르고 등등등 전체 북한 주민이 이렇게만 한다면 국가 부흥의 새 지평선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저 정치적 미수가 김정은의 뇌피셜입니다. 하지만 김일성 족속에게 반세기 이상 지독하게 속혀온 북한 주민 사이는 기득권이건 비기득권이건 김정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김정은의 정치는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자기 기만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김정은과 노동당이 주간 내내 광분하고 있는 소위 올해 남은 60여일 전투 총분기 내용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은과 노동당은 주간 내내 올해의 남은 60여일 전투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강변했습니다. 이 60여일간에 김정은이 구상하는 어기는 개관수의 결정적 담보를 구축해야 한다. 김정은이 의도하는 높이의 사회주의 건설이 각 분야를 끌어올려서 지속적 발전이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 60여일간 전체 북한 주민들이 임해야 할 작태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체 인민이 김정은을 모시고 혁명을 끝까지 하는가 마는가를 당과 수령 앞에 검증, 판별받는다는 각오로 이 60여일 전투에 임해야 한다. 올해 전투가업은 흥정할 권리도 없고 오직 관철할 임무만 있다는 각오로 일을 해야 한다. 올해 전투 과업을 수행하기 전에는 누구나 일터를 떠날 권리도 죽을 권리도 없다는 각오로 투쟁해야 한다.
또 모든 주민이 매일 매시각 전투가업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가, 위진된 것, 형식적으로 집행한 것은 없는가를 자문자답하면서 올해 남은 60여일을 완강하고도 실속있는 투쟁이 하루하루로 이어가야 한다. 얼마나 되는 일이 없고 앞이 보이지 않으면 인민을 상대로 죽을 권리조차 없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겠습니까? 사실 북한 주민 사회를 향한 이런 주문들은 반세기 이상 매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다양한 각도에서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는 실용 족속의 모든 명령이 모호에 찍고 김일성 족속의 비전과 약속이 반세기 이상이나 어느 하나 실현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곳 주민들이 잠재된 반항 역시 지금에 이르러서는 일단 듣지 않으려고 애쓴다. 들었다면 이해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이해했다면 반대로 행동한다.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정은아,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김종가 노동당이 주간에 선전한 소위 사회주의 수호전이 유력한 무기라는 것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김종가 노동당은 사회주의 수호전의 위력한 무기는 투철한 계급의식이라고 제창했는데 소위 투철한 계급의식의 구성은 대략 이렇습니다. 계급의식의 최고 표현은 노동계급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다. 계급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령혁명 위협을 고립말살시키려는 제국주의와 착취계급에 대한 불타는 중호심과 비타협적인 투쟁정신이다. 또 계급의식의 최고 발현은 수령이 이끄는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복무정신이다. 결국 이 문제에서도 기승전결 역시 김일성 족속입니다. 그러면서 김정은과 노동당은 구소련 공산중국 동구권 가리지 않고 사회주의 배신자라고 지칭하면서 그 사회주의 배신자들이 새로운 사고방식이요 전인위 가치요라는 기만적 구호를 불고 인민의 계급의식을 마비시켰고 사회주의를 붕괴시키거나 계급적으로 변질시켰다고 강변했습니다. 결국 김일성 족속이 제창하는 계급의식이란 김일성 족속만이 김일성 족속에 위한 김일성 족속만을 위한 인간중호, 계급중호, 동족중호, 인류중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정가 노동당은 주간에 한편으로는 김정은을 향한 소위 세계 진보적 인류의 침송 목소리를 운운하면서 민주 콩고 공산당 총비서, 벨라루시 공산당 제1비서, 방글라데슈 민족사회주의당 집행위원장, 아프리카 민주연합 기내민족당 총비서 대리, 미얀마 기자협회가 김정은이 종악하고 세련된 용도를 운운하면서 죽전을 벌인다고 노동신문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게재했습니다. 사실 북한 주민 사회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김일성 족속이 소위 적대 세력이라고 선전하는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위에서 지적된 나라들은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며 또 알려고도 하질 않습니다. 그나저나 정은아, 지난 6월 중순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까지 벌려놓고 10월 초에 시험 발사 다시 한다는 그 군사정찰 위성은 어떻게 돼가니? 자칭 신이 공포했는데도 아직까지 못하고 있으니 죽을 맛이지. 이렇게 정은이한테 또 골탕을 먹이고 이것으로서 주간 북한 내부 관련 시사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